자,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대표님이 해외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지내신 우리 유동규 대표님이 왜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현재 자유통일당 고문으로 계시는 정강훈 고문님께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동규 대표님은 원래 집안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인인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셋째 누나가 넷째 누나가 늘 그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에 한 통씩 정강훈 목사를 만나라. 그리고 정강훈 목사 설교를 들어라. 그때는 이재명 밑에서 있을 때니까 다 지워버렸답니다. 정강훈 목사를 왜 들어? 다 지웠는데 막상 이제 감옥을 딱 갔는데 감옥 가면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어릴 때 신앙이 생각이 나고 특별히 넷째 누나가 왜 정강훈 목사를 만나라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라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알고 그래서 제가 모셔온 게 아니고 우리 저는 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병 유동규 의병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래서 그 우리 당에 입당할 것을 본인이 결심을 해서 그럼 왜 다른 많은 50개 정당이 있는데 우리 당에 오시려고 하느냐 제가 물었더니 다른 당은 진실과 정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케이 좋다 그러면 그 정신으로 하면 우리 당에서 우리가 환영을 해드리겠다 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이제 본인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 잠깐만, 고모님, 잠깐만 계시고요. 자, 자유통일당 중앙당이 우리 유동규 대표님의 공식 입당을 추인했기 때문에 우리 당대표를 대신해서 우리 정강훈 고문님께서 우리 유동규 대표에게 당복 전달 및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유동규 대표님 나오십시오. 자, 우리 당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다음 꽃다발 정정하겠습니다.